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김시로드는 제가 부산역을 왔어요. 소문난 불백이라고 불백집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은 소문난 불백이라고 불백 맛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앞에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뿅! 네. 네, 소문난 불백 도착을 했습니다. 나이스. 이 메뉴판이고요. 일단은 불백을 해결시켰습니다. 여기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매워가지고 저희가 덜 맵게 불백 해달래 해서 3개를 시켰어요. 저녁만? 저녁만. 청양 시킨 거예요. 네. 이거 콩 없는데 이거? 콩 없는데. 맛있어. 콩요? 불백이 나왔습니다. 불백에 소자를 싹 그치면 그냥 막. 아니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잘 생깁니다. 육안에 고르고 퍼뜨렸나 이렇게 육안에 이렇게 매울 것 같다. 난 몰라. 말만 이래서 하지만 찍는 거야.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잔 합시다. 괜찮아. 유흥의 나라 자리. 나. 아, 네. 누가 달랬어요? 아, 네. 쌈 진짜 맛있거든. 불백 쌈 싸먹으면. 참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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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목화국인 대패 삼겹살을 쓰고, 여기 약간. 앞다리살, 뒷다리살, 앞다리살 쓰나? 결론이 나오는 대패가 그런 느낌이지. 아. 일단 그 대길이 고기랑 목화 기사식당이랑 확실히 비교되는 게 고기가 비교가 돼, 고기가. 훨씬 두껍고, 아까 고기 느낌이. 고기 맛이 훨씬 많이 나지, 고기는. 되게 고기는 얇은데 양념이 엄청 맛있는 거고 그 여기 양념이 훨씬 진하지 거기보단 여기 맵다 얘가 이게 안 맵게 달란 거거든 매워서 그래도 매콤하네 그래 근데 면에 맵게 달랬으면 엄청나게 매웠겠지 맵게 먹어봤네 먹어봤지 시뻘겋게 너무 시뻘겋게 되게 식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대길이나 목화보다 여기 낫지 예 그쵸 근데 약간 밥을 엄청 좋아하고 식사를 즐기면 대길이랑 거기 훨씬 낫고 술 먹으러 진짜 많이 올걸? 우리도 지금 한잔하고 있다, 이거. 술 괜찮네. 밥을 다 먹으면 또 먹을 수 있어. 된장도 맛있지 않나? 된장 맛있는데, 여기. 된장 괜찮다. 된장 맛집으로 괜찮아, 그렇다. 이거는 그냥 어떤 거나 된장 이런 걸로 하면. 목화나 대길이는 공깃밥 추가해야 되잖아. 돈 받지. 500원 아니야. 목화 500원이고, 대길이 1000원이었나? 1000원. 이 무가 진짜 맛있어요, 무가. 무생채가 진짜 맛있다. 가격이 전혀 비싼 게 아닌 게, 이것도 나오고, 대길이랑 그거 안 나오거든. 공깃밥도 무지하니까. 전혀 비싼 게 아니에요, 가장. 여기는 양파랑 파밖에 안 들어간다, 이거. 여기는 양배추가 거의 둘 다, 이거. 대길이 끓이면서 계속 먹고, 여기는 아예 볶아서 나오니까. 목화도 볶아서 나오지 않나? 목화도 볶아서 나오지. 근데 고기를 보면 확실히 여기가 훨씬 고기가 더 큼직큼직해. 대패의 그런 얇은 그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1, 2, 3 중에 어딘데? 응? 1, 2, 3 중에. 순위 매기면? 네. 난 목화가 제일 맛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길,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맛있는. 맛있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약간 목화랑 대길 거기 약간은 덜 매우니까. 여기도 진짜 맛있어. 그쪽도 똑같습니다. 맛은 안 오지. 아, 근데 되게 차이점이 있잖아. 되게 맵, 되게 맵잖아. 이거 물 두 개 덜 맵게. 덜 맵게란 말 안 하면 진짜 매워진다니까. 매운 거 자존심 한번 와서 도장 먹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불백 덜맵게 하나만 넣어주세요. 덜맵게 한 개. 예. 밥그릇 갖고. 예. 먹을 만큼 맛. 아, 네, 알겠습니다. 중국은요, 오빠, 중국은요, 있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양념에 밥 비벼면 진짜 맛있거든. 목한 약간 밥 비빌 때 양념이 좀 모자랐었다, 얘가. 근데 여기는 매우니까, 매우니까 그럴 리가 없어. 대기리는 근데 비빌 때 막 김가루랑 고춧가루가 잘 된다, 얘가. 그게 좋고. 밥그릇 들죠. 나왔는데. 땡큐. 밥 사 올려주고, 고기랑 한번 사 올려주고, 무생채 사 올려주고. 응? 땅바닥에 넣으면 못 찾는다, 나중에. 근데 계속 손이 간다, 이게. 불백? 먹어보니까. 진짜로 갑시다.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 때는 진짜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왔거든, 불백 먹으러. 이렇게 밥 비벼가지고. 물 개맛있네. 이거 매워보이네. 맞아. 오, 맛있는데. 밥이 맛있다. 밥이 맛있어.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형은 시원하다. 덜 맵게 1인분 하나 더 시켰습니다. 맞지? 먹어봐. 1인분 양 먹어봐. 이건 진짜 덜 맵게 나왔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여기서 덜 맵게 안 해달라고 하면 못 먹는다. 소장은 나오는구나. 이 가게 특등의 손님 됐다. 매워서. 아, 됐다. 뭐야, 끊어버리니까 빨리 빨리 타네. 목화이면 세 그릇 딱 했는데. 그니까. 우리는 꼬리도 목화보다 크고, 밥도 목화보다 크니. 내 취향에서. 내 취향이랑 좀 다르지. 여기는. 고기가 많다, 세 개의 장이 잘하네. 쌈장, 된장, 고추장. 고추장 어디인데? 여기. 멘트 좋네. 쌈장. 아, 쌈장볶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별로네. 쌈장볶음. 김치 뭐 잘 먹습니다. 오늘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지. 라사님. 그럼 오늘도. 자, 오늘도. 자, 오늘도. 짱 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문난 불백에서 김시로담 찍어봤습니다. 고기도 맛있고 향도 많은데 소문만큼 그렇게 막 맛있는 그런 맛은 아닌 걸 제가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또 부산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는 부산역 바로 앞이라서 위치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불백을 좋아하시고 매운 걸 좋아하시면 소문난 불백 한 번쯤은 진짜 와볼만 합니다. 부산역 근처니까 부산 여행하시는 분들 기차 내려가지고 바로 와서 한끼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부산역 근처에 워낙 맛있는 집들이 많아가지고 다들 부산역 오시면 여러 군데 많이 찾아다니시면서 부산역 근처에서 맛집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번 주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